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어 단어에서 자주 보이는 Zeug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선 저의 독일어 공부 동반자 두든을 설명을 보겠습니다. Etwas, dem kein besonderer Wert beigemessen wird, was für mehr oder weniger unbrauchbar gehalten und deshalb nicht mit seiner eigentlichen Bezeichnung benannt wird. Gebrauch umgangssprachlich oft abwertend, Grammatik ohne Plural. 이 Zeug은 명사와 같이 만나거나 또는 동사와 같이 만나서 어떤 것, 어떤 물건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로 예시를 가져왔어요. Werkzeug. Werk는 활동이나 작업 같은 것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활동, 작업을 할 때 쓰는 것이니까 Werkzeug은 도구, 툴 되겠습니다. Flugzeug, Flug, 비행, 비행편. Flugzeug은 비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비행기이고요. Feuerzeug, 불, 불을 얻기 위해서, 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라이터. 그 다음에 Bettzeug, 침대, 침대에 관련돼서 쓰는 것이니까 친구를 말합니다. Nachtzeug 라는 밤에 쓰는 것. 이때는 이제 Zeug가 옛날 뜻이라고 했던 직물이라는 뜻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잠옷, 잠옷을 뜻해요. Nightwear. Schulzeug 슐에 갈 때 쓰는 물건들, 그러니까 학교 용품들. Sportzeug 스포츠 할 때, 운동할 때 쓰는 물건들, 스포츠 용품, 운동 용품들. 그러면 다음은 동사와 만나는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Spielen, 놀다, 놀 때 쓰는 물건, Spielzeug, 장난감. Schlagen, 이렇게 치는 것도 Schlagen이고, 이렇게 치는 것도 Schlagen이고, 두들기다, 두들기는 물건, 드럼, Schlagzeug. Schreibzeug, Schreiben, 쓰는 거니까, 필기구. Fahrzeug. Fahren은 운전해서 가다 라는 것인데 Fahrzeug 그러니까 탈 것. Rasieren 면도하다. Rasierzeug 면도 도구. Nähen 바느질하다. Nähzeug 바느질 도구. 마지막으로 Stricken 뜨개질하다. Strickzeug 뜨개질 도구. 아까 Zeug에는 복수형이 없다고 했는데요. Zeug이라는 남성 명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것을 보았거나 인지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목격자, 참고인, 증인 등을 뜻하는 것이고 여성형은 Zeugin입니다. 길거리에서 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 Zeugin Jehovas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이름이고 여기서의 Zeugin은 Zeuge의 복수형입니다.